YTN 라디오 이동민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특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대통령도 오늘입니다. 예,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실망시킨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강조했는데 여당이 당연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겠죠? 네. 뭐 LH공사 직원들 투기 의혹 사건으로 국민께서 얼마나 큰 분노 그리고 실망 느끼고 계실지 뼈 아프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찌되건 간에 뭐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차 가면 거래에 대해서도 충분한 내용 밝혀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들을 당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가 이런 공직자들이 투기 정보를 이용해서 스스로 부동산 투기 이익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또 부족한 법들 만시지탄 법이라고 할지라도 소잃고 외양간을 못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때 고칠 수 있도록 국회 역할 또 정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도 정부의 의지 넘어서는 강력한 대책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소급법이 되느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을 텐데요. 뭐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능선은 아니겠지만 또 국민께는 충분한 납득 가능한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부진적 소급도 가능할 테고요. 예. 여튼 이 부분은 이런 여러 공공기관 직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도 스스로 철저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우리 당은 아닙니다만은 또 국회 내에서도 사실은 뭐 부동산 건설 비리 종합 의혹 세트 아니겠습니까? 뭐 박덕흠 의원 사례라든지 등등에 있어서도 보다 단호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해서 이런 국민에게 허탈감 드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예. 같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법이든지 뭐든 만들어서 다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뭐 저희들은 여당이나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문제가 된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이것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서울시 개발공사라든지 경기도 개발공사도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그 지휘부에 있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위원들까지도 예. 전화가 쓰는 그 지휘에 있는 청와대, 특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예.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LH 진상 조사를 LH와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좀 더 제3의 기관에 맡겨서 예.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저희 당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나 변창흠 장관의 그 개인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여야 될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SNS상에 여러 댓글을 한번 보면은 뭐 쪽집게 땅 투기 LH에 물어보세요. LH는 벼락 투자, 서민은 벼락 거지. 모든 투기는 LH로 통한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어떤 격분은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대통령도 청와대 직원들 전수조사하라 지시했고,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소속 국회의원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 의원님? 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라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저희가 모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 저희가 참,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은 부동산 범죄 근절이라는 진정성 있는 노력에 국회가 화답해야 될 때 또 이걸 정치적인 내용으로만 가져가고 정쟁 이슈로만 삼는 모습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박덕흠 의원님 얘기했지만 정봉민 의원이라든지 이주환 의원, 강기훈 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을 같이 불붙여 정쟁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가면서 국민 앞에 몸을 낮춰 우리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전쟁하면서 누구의 그런 지금 흠을 잡을 그런 때가 아니라는 점, 그건 여야 공이 예. 같이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여기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 문제의 원인과 대책, 그 문제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콘텐츠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지금 방식으로 LH라든지 국토에 맡겨놓으면 차명이나 가명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해놓은 걸 찾아낼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쭉 문제만 제기하면은 저희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지금 여당이 훨씬 더 심합니다. 최근에 어떤 땅 투기라든지 옛날에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관계를 본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문제가 제기된 문제의 간부를 한번 노려보자 또 파악을 해보자 하는데 이것이 어째 정쟁입니까? 예, 문제가 되는 상황을 그대로 듣고 가는 게 예. 정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는 뭐 예. 보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검찰이나 이제 감사원 또 아니면은 뭐 국정 조사라든지 이런 예. 개념으로 보고 좀 어떤 제3의 어떤 기관을 했으면 좋겠다. 예. 꼭 국회에 와서 정치적 쟁점이 된다면은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에 좀 맡겨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이야기지. 그리고 안 그래도 정부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정세균 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의원님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뭐 그 단순한 조직 확대 차원이 아니라 예.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 합동 조사단과 협력을 해서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내라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그 관련해서 아까 국토부가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부동산 거래 전산망 조회 협조 등에만 국한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오해는 없으실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닷없이 검찰이 등장한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개혁 저항 전선으로 끌어들이면서 지금 부동산 투기 이익을 근절해야 된다라는 어제 오늘 된 일이 아닌 일을 가지고 다시 검찰 개혁 저지 전선으로 또 활용하듯이 검찰을 등장시키는 거는 조금 국민께도 부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지금 선출직 의원, 특히 국회의원의 이런 부동산 관련 비리 내용이 지금 언급된 사례가 국민의힘이 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에 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시되 궁극적으로는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태도로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야당도 몸 낮춰서 해야 할 일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했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합조단 조사 결과는 바로 국수본에 넘기도록 하고 검찰도 수사 노하우나 기법이 있으면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뭐 잘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대통령은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제가 한마디만 예, 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우선 그 정부 합동 수사단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라든지 그 LH 대상으로 해서 자체 내에 국토부 LH 관계기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도 없다 보니까 차명거래라든지 미등기 전매 뭐 이런 거 전혀 어떤 규명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은 다르지만은 정부 합동 조사단이 아니라 정부 합동 특별 수사본부 예. 국수본의 국가 수사본부의 안에 설치해가지고 이것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같이 해가지고 하지만은 이것도 또한 독립성이나 중립성이나 뭐 경찰 안에 설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검찰이나 뭐 감사원이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야기고요. 예. 방금 전에 우리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뭐 검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다 그 했는데 공수처 그 관계 했는데 검찰에 또 하느냐 뭐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경협력해서 합동수사할 필요가 있다 주장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제대로 원인을 밝히고 앞으로 대책을 해서 이런 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원에서 예. 아, 그래서 검찰이 그간에 뭐 수사와 관련된 종합된 역량들을 함께 합해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드린 거 아닙니까? 더욱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민생 경제 사건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입니다. 정총리도 언급을 했지만 경찰이 수사 영역을 또 가늠하는 그런 정말 중차대한 기회가 되고 시험대에 오른 경찰입니다. 물론 뭐 그 시험대를 위해서 검찰의 어떤 그간의 노하우나 다른 지혜들을 총력을 함께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리되어서 경찰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원래 수사가 우선입니다. 뭐 감사원이라든지 이제 다른 기관을 언급하신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느닷없이 이제 검사를 수사 주체 역량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 흡사 검찰 개혁 저항 전선을 또 연장선에서 이 이슈를 예.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예. 저 제가 좀 정리할게요. 어쨌든 뭐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와 처벌은 여야가 따로 없이 다 동의하는 부분일 테고요. 국민의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일 그 정부 여당에서 이 수사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선거 앞두고 엄청난 후폭풍이 여당한테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마 다들 동의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조사하다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같습니다. 일단 사표를 쓰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는데 정치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습니다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지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처럼 제3지대가 대한민국 정치판에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겠느냐. 박성준 의원님, 국민의힘이 뭐 공식적으로 러브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본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본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윤석열 뭐 전 총장의 뭐 승패의 핵심 변수는 세 가지다. 여러 번 이야기가 많이 떠돌더라고요. 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선거 후에 여러 가지 어떤 윤 총장의 지지율. 예. 그리고 또 세결지의 방식,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예. 최근에 뭐 부성산 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셨는데. 예. 결국 본인의 어떤 그 검찰 수사권을 해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많더라. 어떤 이런 자괴감에서 한 말 같고.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인의 어떤 행보 무게가 있는 걸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제3지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역사에서 보면 정주영 씨라든지 박창종 씨, 이인재 씨, 예. 정몽준 씨, 고건, 뭐 방기문 이런 제3지대 후보들이 굉장히 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보면은 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TBS 뭐 예. 교통방송하고 한 거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32.4%, 굉장히 오차범위 밖에 1등이거든요. 예, 예.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인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종으로는 본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 영입 의지가 있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어떤 후보자가 들어오면 좋죠. 다양한 사람이 경쟁해서 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집행을 늘릴 수가 있기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좋은 후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 여권 후보가 아니고 야권 후보로 분류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의힘 내에 그 차세대 지도자들이 부각되지 않는다. 이거는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저희들은 국민의 정당 지지율로 보면 저희들이 뭐 1, 2를 다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선 후보의 지지율로 본다면 저희들이 뭐 1, 2, 3위 안에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하나의 형태고 또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경쟁해서 우리 후보가 부각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총장이 총장 관두고 정치를 만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뭐 사퇴 의사를 밝힐 때부터 정말 역대 최고의 사퇴식을 하신 건데요. 예. 정말 최악이란 얘기죠. 예. 이미 정치 행보는 시작하셨는데 정치를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담담하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사실 착잡하시겠죠. 자생적 정치 자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가 없이 윤석열로 대체되는 지금 형국이 마냥 편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는 걸 떠나서 윤석열이라는 자원을 이렇게까지 띄워야 되는지 언론에 좀 갑갑함이 있어요. 예. 저희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 총리직에 있으면서 저도 대정부 질문 여러 차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증거를 갖고 오란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예. 사회적 갈등, 국민의 이해관계 조정해야 될 역할에 있고 대책을 내놔야 될 분이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사실은 변호사를 개업하려고 해도요. 예. 이렇게 오래간 검찰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형사 사건 말고 민사 사건 하려면요. 장기간 공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하물며 예. 국민의 삶에 이 복잡다당한 경제 어떻게 다 헤아리며 정책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메꿔 나갈 것인지 정말 그런 범죄인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규율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 아닌지 공교롭게 또 뭐 형사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또 언급한 내용도 도둑질이라든지 망국의 범죄라는 좀 착투적인 어떤 이제 흡사 이제 형사적인 사건에서만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레토릭을 쓰셨는데요. 지켜볼 일이겠지만 너무 띄우지 맙시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뭐 윤 총장이 야권으로 만일 정치를 시작한다면 그러려고 지금까지 조국 환경부 뭐 원자력 등의 사건을 수사했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바로 정치 행보를 예. 했으니까 본인이 그 직에 있으면서 했던 정치 수사가 아니라 정치였다라는 그런 의심에 예. 자유로울 수 없죠. 근데 대립했던 정권과 대립했던 윤 총장 지지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반대로 그러면 민주당과 청와대는 민심을 조금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헤아려 볼 지점들이 많으신 그런 수치들이긴 합니다만요. 궁극적으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어떤 대안으로 수렴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찬찬히 국민께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또 국민의 답을 듣는 시간들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묵묵하게 더해 나갈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네네. 예, 하세요. 뭐 이재명이 너무 한쪽으로 하는데요. 예. 언론이 띄운다 하지만은 언론이 그 어떤 감이 되지 대선 후보 감이라든지 정치 감이 되지 않으면 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민주당이 띄워줬고 예. 청와대가 띄워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민주당이나 청와대 여당에서 자기들의 어떤 입지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행동을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5분쯤 남았는데요. 재보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재보선 선거가. 여야 모두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고요.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서울은 여당, 부산은 야당이 유리하지 않겠냐 했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는 서울도 야당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뭐 LH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좀 위기감 느끼겠어요? 네. 뭐 재보궐선거라는 선거의 특징이 사실상 여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긴 하지만 특히 예.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렵고 무겁게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든 간에 이제 낮은 자세로 저희가 성찰하는 자세로 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서울의 비전이라든지 그간 해오던 민주당의 정책 그리고 또 서울 시민께 호응을 얻었던 정책만큼은 자신감 있게 추진해야 되고 그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공감대가 함께 모아졌던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좀 뚝심 있게 국민께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힐 필요가 예.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엄중하지만 하지만 밝은 미래는 국민께 자신감 있게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뭐, 분위기는 야당이 좀 좋아졌다라고 합니다만은, 서울시장 보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일화인데, 이제 시간이 한 9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단일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뭐, 잘 돼가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앞에서 현재 판세를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현재 뭐 단일화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필패라는 어떤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단일화가 되면 박빙 내지 우세다. 오늘 뭐 중앙일보 입소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고 단일화가 되면 어제 SBS에서는 완전히 그 오차범위 내의 경쟁이다 뭐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정권 심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도 높고 예. 또 박원순 시장의 지난 10년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뭐 괜찮다 분위기는 지금부터 이 경선 단일화가 아름다운 어떤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이제 그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일화 관련해서는 뭐 어제 그 오세훈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해야 된다는 예. 뭐 공감대는 이루었고요. 예. 앞으로 뭐 기호 2번을 할 건지 4번을 할 것인지 예. 또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할 것인지 100% 여론조사 방식을 할 것인지 예. 또 경쟁력 조사 방식을 할 것인지 적합도 조사 방식을 할 것인지 이것은 실무자의 미디어서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17일까지는 예. 늦어도 19일까지는 예.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이번 서울시장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보들끼리는 만났습니다. 협상단끼리는 만났나요? 협상단은 어제 이제 후보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예. 일단 3대 3으로 해서 실무팀을 구성해서 만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룰을 어떻게 짜느냐 뭐 이런 것일 텐데 그거는 뭐 협상단이 이야기할 테니까 좀 지켜보고요. 이재성 의원님. 네. 그 초반에는 야당이 단일화하기는 어렵고 여권은 단일화하기 쉬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여권도 단일화가 삐걱거리던데요? 예, 뭐 끝까지 이제 지켜봐 주시면 되겠지만 무엇보다 정치 공학적인 그런 노림수에 의한 그런 셈법에 의한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어찌되건 가치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치열하게 또 부딪혀도 보고 함께할 수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는 국민께서도 기대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어쨌든 우리가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것도 넓혀가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책 선거 또 정말 국민의 삶을 확장해가는 선거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 예. 박 의원님. 네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원인으로 좀 안철수 뭐 대표라든지 예. 또 윤석열 등 정장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뭐 다양한 항상 정치라는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많은 예. 고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재성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이낙연 투톱인데 그. 이재명 지사는 뭐 지자체장이니까는 뭐 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고요. 이낙연 대표가 아마 대표를 관두더라도 선대위원장 같은 거 만나서 진두지휘 할 텐데 이낙연 대표로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대선 명함이 완전히 엇갈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두 군데 다 패한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로서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정치인들이 맡은 직이 클수록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각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예측이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어려운 선거라는 점 우리 여당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낙연 대표 개인에게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함께 그 책임감 느끼면서 또 이낙연 대표도 뭐 대표직으로서도 물론이고 선대위원장직으로서도 막중한 책임감 잊지 않고 계신 분이거든요.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내야죠. 예. 두 분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정면 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앞서 박성중 의원이 언급한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TBS가 의뢰해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조사를 했습니다. 3월 5일 날 실시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